Thank you, Chad. Thank you. Hey, I appreciate it. Lee's the man, baby. Oh, you're the man too? Yeah. All right. Hello. Mr. 립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4시가 됐어요. 새벽 4시입니다. 움직일 시간이 됐어요. 트럭을 앞으로 빼서 기름을 좀 넣고요. 가겠습니다. 기름을 넣는지 보려고요. 아, 23번에서 넣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 기름을 넣고 트럭을 좀 앞으로 뺐습니다. 아, 앞으로 뺀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려가지고요.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는 지금 펌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놓고, 아, 커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커피 텀블러 좀 헹구고요. 이건 좀 낫네요. 그래서 그냥 하우스예요. 이거 하우스. 이거 콜롬비안하고 하우스 마일드 이렇게 있잖아요. 콜롬비안으로 원래 마시는데 없어가지고 마일드로 했어요. 바나나 두 개. 그리고 기름값 내고 가자고요. Can I pay pump number 23? Already fuel. 카드, personal. Yes, really. It's personal, right? 어, you can add this, but you already charged. Okay, I can pay separately. No receipt, please. Yeah. I don't need a receipt. Yes. 29. I'll pay. I want to save my points later. Can I get one back, please? Thank you. 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해 보자고요. 오, 추워요, 추워. 바람이 춥습니다. 오, 이것도 빅 슬리퍼. 빅 슬리퍼예요. 이건 좀 트럭이 새 것 같진 않은데, 그죠? 오, can work. 진짜 키 커요. 키가 엄청 커. 오. 저런 트럭 앞에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죠? 승용차가 앞에 서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사랑스러운 제 트럭. 자, 가자 오늘도. 자, 얼굴에 로션 좀 바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옆에 두고 쌀쌀하네요. 쌀쌀해요. 이제 프리트립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출발해야죠. 얼굴에 로션 좀 바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 발라요. 이게 뭐죠? Johnson's Moisturizing Lotion 이래요. 아,
아무거나 발라도 돼요. 집에 있을 때 그냥 와이프 그 로션 있죠? 와이프 로션도 바르고 그래요. 온도가 조금 차가워요. 자, 아직 먹을 빵 요만큼 남았어요. 이렇게 조금 남았어요. 먹으면서 갈 거예요. 핸들에다가도 이렇게 로션 바르다가 남으면 핸들에다가도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에 그 오래전에 그 콜드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그랬었잖아요. 자, 20분 지났네요. 의자 올리고 자, 모든 준비 끝내고요. 자, 출발해 보자고요. 히터 좀 켜야죠. 그 어저께 올린 영상이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참 오래 걸리네요. 여기 아직도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여기도 인터넷이 아주 안 좋은가 봐요. 뭐 할 수 없죠. 아예 업로드가 0%입니다. 0% 후진을 해가지고요. 손님 집까지 186마일이에요. 이제 7시 19분 걸린다는데, 아, 7시 19분 도착이라는데요. 8시까지 갈 거고, 들어가기 전에 그 근처에 러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게를 좀 재야 돼요. 리웨이 아시죠? 리웨이 리퀘스티드가 됐어요. 무게를 다시 재달래요. 아침이어가지고 혓바닥이 잘 안 굴러가네요. 자, 얼추 그 무게 잴 때, 리웨이 잴 때 다음번 러브스 미네소타 러브스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가요, 갑니다. 네, 6시 41분입니다 11월 26일 토요일.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백미러 보이시죠? 네, 백미러에서 뒤에 날이 밝아오고 있는 게, 동이 트고 있는 게 보이네요. 저는 지금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위스콘신 주도 23마일만 더 가면 끝입니다. 여기 20km 정도만 더 가면 플라잉 제이가 나와요. 거기에 가서 무게를 재고 가려고요. 이야, 여기는 지금 눈이 조금씩 보여요. 저번 주에 눈이 많이 왔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동네 눈이 희끗희끗 보이네요. 와이오밍 가면은 뭐 눈이 더 많이 있겠죠. 콜로라도 가도 눈이 보일 거고.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 이제 산 넘어갈 때 이제 눈 예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덴버에 올라왔다가 그쪽으로 넘어갈지 산을 넘어가야 돼서요. 남쪽에서 남쪽으로 돌아갈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날씨를 조금 더 보자고요. 자, 날이 밝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볼게요. 네, 여기 플라잉 제이로 나가고 있어요. 무게를 재가지고 나가야 되니까요. 무게를 재가지고 가야 돼서 리웨이 하러 가는 거예요. 리웨이 먼저 요거를 헤비웨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헤비웨이트를 재고 그 다음에 인사팀 내리고 나서 라이트웨이트를 또 다는 거예요. 여기 저울을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좀 반대로 해놨네요. 네, 이제 무게 재고 나왔어요. 집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꼭 아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살아있나 체크업하나 봐요. 무게는 쟀습니다. 67,000 총중량이 67,000파운드예요 보통 제 공차 중량이 한 4만 1000에서 2000이거든요 25,000파운드 정도 넘게 실린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손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44마일이니까 70km 정도 남았네요.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계속 지금 60마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고요. 여기는 미네아폴리스는 좀 밑쪽이에요. 남쪽이고 북쪽에 있는 여기가 도시 이름이 블레인인 거예요. 블레인이라는 도시네요. 미네아폴리스 외곽 지역에 있는 뭐 위성 도시들이겠죠. 조그만 도시 안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동네예요. 블레인 시티의 동네입니다. 이제 1차로로 들어가야 돼요. 자, 손님 집 동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택가로 들어왔습니다. 눈들이 하얗게 쌓여 있네요.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 미네소타에는. 아, 1층짜리 집이면 좋겠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여기 차고가 열려 있는 집이네요. 네, 이제 여기 손님 집인데요. 와, 겉에서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이는데 안에가 되게 좋아요. 다 그 안에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뒤에 백야드가 진짜 좋습니다. 뒷마당이. 자, 이제 트럭은 세워놨고요. 오늘은 백인 친구 3명이 왔어요. 이쪽에 북쪽에는 항상 그 백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주 일하는 태도가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프로페셔널해요. 좀 안에 그 바닥 까는 것도 다 잘하고 있고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막 다 일을 시작했어요. You okay with my camera? You right? Okay. All right. No any warrant, right? No. You're all right? You're on the camera? Oh, thanks man. Okay. You, I'm gonna upload tonight, okay? 네, 일하는 친구들이 아주 즐겁게 잘 일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일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야, 지금 몇 시지? 12시도 안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11시 34분입니다. 11시 34분에 다 마쳤어요. 일하는 친구들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저도 빨리 움직였고 지금 저 밑에 저기 밑에요. 저기 밑에 사다리 있는 쪽에 손님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스트랩으로 당겨 올리면서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를 다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담요도 다 정리됐고 담요도 다 정리됐고요.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그 제가 농구대를 분해했었거든요. 저거 이제 지금 다시 다 붙이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웍보드는 안에다 넣을 거고요. 그냥 트럭 안에다 넣을 거예요. 옆에 그 여기 벨리박스라고 하는데 벨리박스를 닫아야겠어요. 닫아놔야죠 이제. 이건 닫아놓자고요. 네, 다 닫았어요 이제. 제가 일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모자 쓰고 일했어요. 근데 옷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 바지에도 속바지까지 입었어요. 너무 추울 줄 알고 속바지까지 입어가지고 너무 덥네요. 이제 들어가서 페이퍼워크를 하고 가자고요.
Thank you, Chad. Thank you. Hey, I appreciate it. Lee's the man, baby. Oh, you're the man too? Yeah. All right. Thank you, man. Thank you so much. Yeah, yeah. Can I film you, sir? Can I film you? Yeah. Oh, yeah, already. Yeah. Customer. Today, customer. Today, customer. Thank you. You're on my YouTube. Is it okay? You're on my YouTube. I need to follow you. I can put some... All right. All right. Yeah, 잠깐만요. 네. 이제 손님하고도 인사 다 끝내고 보신 것처럼 손님도 기분 좋고 일하는 친구들도 다 기분 좋고요. 네. 아주 기분 좋게 일을 했어요. 손님이 집 안에서 저한테 팁을 줬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팁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친구들하고 100불을 줬기 때문에 일하는 친구가 3명이 왔어요. 4명인 거죠. 그래서 25불씩 나누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40불 가지고 자기들은 20불씩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 친구들이 다 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겠다고 그러네요. 참. 예, 그래서 제가 한국말이니까 안 봐도 된다고 그랬는데도 보겠다고 그래요. 손님도 그렇고요. 예, 구독자가 늘었어요 오늘. 예, 재밌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12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2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운전해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로 내려가다가 끝까지 내려가서 오클라호마의 그 러튼이라는 데 도착해서 거기서 하루를 그냥 온전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구,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남의 집 잔 다 밝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 여기 조금 이제 손님 집 앞에서 차를 빼줘야 돼서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드라이브웨이를 막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다 잠깐 앞에다 세우고 저는 옷 좀 갈아입고 가야겠어요. 어디로 나가서 가야 되지? 일단은 여기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옷을 좀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운전할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지 편하죠. 이거는 뭔지 궁금하시죠? 제 마이크예요, 이게. 전화기도 벗고, 아니 전화기도 빼고. 자, 옷 좀 벗을게요. 속에 옷을 입고 있어서 속옷이 아니기 때문에 있고요. 마스크 쓴 거는 버리고. 자, 오늘 일한 거 페이퍼워크 하고 잘 정리해 놔야죠. 오늘 이따가 가서 트럭스탑에 가서 저기 하고 됐어요. 이제 출발하자고요. 아이고. 머리가 어떤가요, 제가? 막 뻗치진 않았죠? 자, 히터를 이제 좀 꺼야겠어요. 히터를 좀 끄고, 시트 올리고, 물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계속 일했어요. 했더니 저 손님이 이 손님 이삿짐 실을 때도 제가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일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도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손님이 미스터리가 한 번도 안 쉬고 일한다고. 아니, 오늘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제가 계속 일했어요. 요거 지금 제가 세니타이저로 지금 손을 닦은 거예요. 세니타이저 가지고 손을 닦는 거예요. 깔끔하게 다녀야죠, 그렇죠? 깔끔하려면은 물로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요, 그죠? 자, 갈 준비 끝났어요. 자, 머리가 어떨까요? 제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머리가 어떠면 어떻고 이제 다 괜찮습니다. 외모 같은 거는 신경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자, 오클라호마로 출발합니다. 그래도 이제 9,000파운드를 내렸기 때문에 저기 좀 가벼워졌어요. 자, 나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어저께 올린 영상이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참, 그냥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여기 인터넷이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오클라호마 쪽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예. 아무튼 여기는 미니애폴리스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야, 여기도 빌딩이 굉장히 크죠. 여기가 이 공항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어디서 샌디에고에서 올 때였나요? 여기 와서 갈아탄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집에 갈 때 한번 여기서 갈아탄 것 같아요. 굉장히 크네요, 미니애폴리스. 빌딩들이 멋져요. 미시시피강 건너는 거예요. 다운타운도 통과하고 있고요. 네, 아이오와주입니다. 아이오와주예요. 지금 방금 전에 웰컴 사인을 지나쳤어요. 웰컴 사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Fields of Opportunity 이렇게요. 기회의 땅이래요, 여기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있었던 거 보면서 지나갔는데, 아,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놀러 가다가 그 도시 하나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자, 기회의 땅 아이오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벌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회가 생기는 거지. 경쟁이 많은 데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이오와로 이사와서 살까요? 기회 좀 잡게. 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휴, 다리 허벅지고 뭐고 다 팔 같은 데가 다 땡겨요. 오래간만에 또 운동을 했더니 뻑적지근합니다. 이제 저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제 지금 아이오와 지났고 그 다음에 캔자스로 들어가겠죠. 캔자스 갔다가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죠. 바람이 앞에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아주 안 좋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2마일만 더 가면 돼요. 오늘 142마일 더 가서 러브스에 가서 푹 쉬고요. 뭐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지 뭐 일단은 오늘 자 보고 생각해 볼게요. 네, 3시 50분입니다 11월 26일 토요일 3시 50분이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러브스가 아직 안 보이지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차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면 차가 알아서 서질 거예요. 왜냐면 불 필요도 없어요. 예. 선이 틀리면 고치면 돼요. 여기다 대죠. 여기다 대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왜냐면 저기다 대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대면 차들이 여기다 세울 일이 없거든요. 네. 여기다 대야겠어요. 아니까 어디다 대지? 여기다 댔다가 못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거. 괜히 헤매고 있어요. 자리가 많으니까 또 이거 갈등이 때려지네요. 자리가 많으니까 뭐 하는 거야? 아, 여기가 좋겠어요. 조금 멀어도 쓰레기통 가까운 자리에다가 댈게요. 좀 멀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밥텔만 될 수 있겠네요. 제 옆에는. 자, 됐습니다. 오늘은 377.2마일 운전했네요. 그쵸? 377.2마일. 어제는 643마일, 297.8마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트럭 세운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자리는 밥테일 아니면 되게 힘들어요. 짧은 트럭들이나 될 수 있어요. 아, 저는 이쪽으로 길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참 걸어가야 되네.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좀 차긴 한데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좀 웃기죠. 예. 근데 괜찮아요. 제가 한때 미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꺼내 입어봤어요. 뽕입니다. 추리닝이에요, 추리닝. 왜 그 딕스 스포팅 딕스에 갔더니 이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짜예요, 가짜. 진짜 군인 옷 아니고 가짜예요. 자, 뽕 잘 치죠. 네, 진짜처럼 뽕 쳤죠. 요즘 차 고치려고 대기 중이네요. 여기는 타이어 고치는 건지. 그래도 오늘 오픈을 해서 다행이네요. 그죠? 크레딧 하나밖에 없어요. 크레딧이 부르고 있죠? 어디로 가라고요? 샤워 2로 가래요. 비밀번호는 78441 샵. 으차. 들어갑니다. 자, 샤워하고 나올게요. 네, 칼스 주니어. 아니, 여기는 하디스예요. 하디스 주문해서 먹자고요. 저기 치킨 텐더하고 그 다음에 뭐지? 할라피뇨 바이트. 오니언 링도 먹을까? 생각해 볼게요. 아이 That's the Yeah, you can look at me now. My face. That's the new camera? It's old enough. You never seen before? No, never. So you can run with this camera. You can run. Step away. Yeah, you can check. That's good. Awesome. Yeah, good. Yeah, nice and neat. There. Can I get a chicken tender? 3-piece, 5-piece, or 10-piece? 5-piece. 10 is too loud. And a jalapeno bite. It's
Small, medium, large, or just jalapeno bite? 6 piece or 9 pieces? Yeah, just 6 tenders. Jalapeno bite, how many pieces? 6 or 9. 6. Gotcha. That's it. No combo. Okay. 5 piece tender. Yep. 6 piece popper. Oh, shit. Name on order? Lee. $10.89 for you, Mr. Lee. Yes, sir. Thank you, George. You're welcome, Mr. Lee. And ranch, please. Okay. Have a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자, 받았어요. Chicken tender. 다음에 할라피뇨 바이트. 네. 자. 새로운 신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라이터. 자, 나갑니다. 네, 저기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한참 걸어가야 돼요. 뭐 운동되고 좋죠. 자, 한참 가야 되네요. 응? 누가 카톡을 했어요? 보이스톡? 누구지? 희윤인가? 형이네? 우리 형이에요? 어, 형. 나? 아니야, 지금 샤워하고 나왔지. 아니, 새는 거는 그냥 아직 안 고쳤고. 뭐 지금은 잘 다니니까 또 괜찮지. 나중에 냉각수가 새는 거지. 냉각수가 어디서 새고 있어가지고. 샤워하고 트럭에 들어가려 그래 이제. 알았시다. 예. 제 트럭이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거든요. 지금 한국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고 제 트럭 고장 났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형이 전화를 했네요. 네,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죠 제가. 네, 이제 들어갈게요. 제 트럭 배경으로 들어가서 푹 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가만있어 봐. 아,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갑니다. 아니, 들어갑니다.